제가 지난번에 생선을 먼저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생선 가게에서 횟돈을 모아서 배탈도 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를 생선을 잘 고를 수 있고 와서 맛있는 생선 요리를 하실 수가 있어야지 남들이 무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방법을 만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1, 2년 하고 할 게 아니라 이제는 투자를 안 하고 산다라는 거는 사회의 막말을 좀 하겠습니다. 2등 시민 되겠다라는 거랑 똑같은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1등 시민이 되는 것에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시려면 여기서 조언을 받으시는 거지 스스로의 방법을 만드셔야 돼요. 자, 3프로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 경제의 신과 함께로 함께 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우리 주식 투자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여러분 참 기다리시는 신과 함께 대화를 엮어가 보겠습니다. 신과 대화로 여러분 뵙게 됐는데요. 김프로가 누구를 모셔왔을까? 한 두 달 됐나요? 예, 복잡계 이론을 갑자기 칠판을 이용해서 설명하면서 거의 두 시간 반 동안 열강을 하셨던 분이죠. 타이거 자산 운용의 오종태 투자 전략 담당 이사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근데 문제는 이게 기술이 변화하는 시점이 되면 증기관을 다루던 사람들이 갑자기 석유 내연기관을 다룰 수가 없죠. 다면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다양성을 늘려야 되죠. 안녕하세요. 네. 볼일 없을 거라 그랬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게 좀 저한테 걸려들었죠. 아니 그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네.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이게 뭐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뭐 얘기를 안 해본 것도 아니고 네. 업계에서 막 10년, 20년 계속 같이 일했던 분들하고 얘기해도 그렇게 재밌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못 봤고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많지 않아서 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게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재밌어 하실 거라 생각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하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제가 아들이 둘인데 첫째 아들은 이제 그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둘째 아들이 아직 이 얘기를 아직 못했어요. 몇 학년이에요? 첫째는 이제 대학교 1학년이고요. 대학교 1학년. 네, 걔는 이제 뭐 물리학도라서 양자 물리학 공부하고 있고요. 오, 걔는 네. 둘째는 이제 고등학생인데 이제 그 친구한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아빠 말을 잘 안 들어줘서 아, 요 채널로 예, 이걸 찍어 놓으면 언제든지 이제 걔가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아, 그런 거군요. 예,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그냥 다 막 좀 쏟아내고 그러고 이제 갔었는데 어떻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연락 많이 받았죠. 예, 뭐 10년, 20년 전에 예, 아시던 분들도 연락 오시고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는 복잡계적인 사고를 하니까 어떤 현상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식으로 이제 살고 있는데 네. 이게 뭐 시간이 보니까 50만 뷰가 넘으셔서 제가 그냥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이게 125년의 시간이더라고요. 아, 또 그게 그렇게 되나 이게 네, 보신 아니야. 분들의 시간 그러네요. 네. 네. 근데 제가 125년을 못 사는데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125년의 시간을 여기다가 투자를 해주신 거에 저도 이제 반응을 해야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없었던 반응할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서 이렇게 또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런 거예요? 저는 네. 이제 제가 그때 방송 나오셨을 땐 제가 없었잖아요. 우리 두 프로가 하다가 네. 그나마 또 한 프로는 중간에 나가고 뭐 네. 이렇게 돼서 제가 이제 그 다음 날인가 집에서 두 시간만 더 쭉 봤거든. 네. 근데 또 마지막에 절대 이제 저를 보실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호승지심을 자극하거든요, 제가. 아, 예. 진짜 그런 일이 있나 없나 보자. 그리고 내가 원래 오종태 이사님 사무실이 저 강남 역삼로 국기원 옆에, 네, 그죠? 네, 국기원 바로 옆에잖아. 거기 공원 있고, 그죠? 네네. 네. 네. 무슨 역삼 근린공원인가 뭐 그 조트만요 거기. 아, 예, 예. 그래서 딱 찾아가서. 네. 일단 나오라고 그래서 그 노천에 거기 앉아서 예, 예. 설득을 했는데 네. 예, 그래서 그 설득에 넘어간 줄 알았더니 생각이 깊으셨네. 그래서 제가 커피는 안 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예, 물도 한 잔 안 물도 한 잔 안 드리고 자, 너무하다. 내가 사실 내가 어디 가도 내가 막 엄청 네. 대접 받는 스타일이에요. 예, 그냥 왔다 그냥 가셨죠. 그러니까 물도 예. 한 잔 안 줘. 네. 커피숍 그
노천에 갔는데 그 커피숍한테도 미안하더라. 어쨌든 네. 이런저런 이유로 오종태 이사를 저희가 다시 여러분께 모셨습니다. 잘했죠? 어쨌든 자 인사는 요 정도 하고요.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얘기를 좀 진행할 텐데 이번에는 조금 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얘기를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예, 쭉 역사도 좋고 뭐 사상의 변천사도 좋고 세상을 어떻게 보는 시각도 좋은데 오늘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정말 도움받을 수 있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뭐 2시간이 될지 3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제가 사전에 오종태 이사한테 얘기한 거는 시간에 구애 없이 하셔라. 그리고 모자르면 다음 주에 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전통적인 수법이죠. 자, 근데 지난번 방송에서 우리 오종태 이사께서 좋게 보는 섹터 건설, 은행, 인프라 관련 섹터 이렇게 꼽았단 말이에요. 뭐 추가로 좀 업데이트 할 내용이 있습니까? 네, 그때 이제 그 세 가지 섹터를 이제 선정한 기준이 이제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은 정부의 그 인위적인 결정에 의한 영향력이 큰 상황이기 예. 때문에 이제 그 노출도가 높은 이제 산업을 고르는 게 첫 번째 기준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게 변동된 건 없습니다. 네. 그게 변동된 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섹터에 대해서는 생각이 바뀐 건 전혀 없고요. 만약에 바뀐 게 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 세 업종의 주가 수익률들이 조금씩은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 국내 건설주는 굉장히 많이 지금 좋은 상황이고 은행도 그렇고 근데 인프라는 최근에 조금 이제 조정은 받고 그랬을 텐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미국 정부의 그 인프라 관련된 자금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시간이 뭐 10년 동안 나온다. 더디 이러한, 들어온다는 거죠. 예예. 예. 그래서 길 늘어진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이슈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사실 그러한 것들의 이슈가 방향을 바꿀 만한 이슈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세 섹터에 대해서는 변동은 없고 그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좀 그 기존보다 관심이 가는 섹터는 자동차예요. 그래서 자동차는 지금 테슬라가 참 뭐 국내 투자자분들도 많이 투자한 종목이실 텐데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요즘에. 예, 이게 참 그 제가 그날 이제 과학과 정치라는 부분 경제 이 세 가지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지금은 이제 머스크의 정신 상태를 정신 분석으로도 이렇게 봐야 되는 정도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해서 그래서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여러 그렇죠. 면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음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포드나 GM이나 최근에 그 회사들의 주가들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죠. 예, 그래서 그 산업 전체의 방향이 있는 상태에서 가장 강했던 사람이 약해지는 부분의 수혜를 다른 애들이 받아가고 네.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도 지금 현재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흐름이 포드와 GM 주가만큼은 모르겠지만 그런 흐름이 같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도요타도 주가가 좋더군요. 예, 폭스바겐도 예, 좋고. 예, 계속 기존 내연 기존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잖아요. 네. 그 업체들의 실력이 뭐 다 굉장히 그쪽도 과점화되면서 굉장히 잘하는 업체만 남아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사실 이게 전기차라는 것이 에너지적인 측면만 아니라 기존의 뭐 서스펜션이나 여러 가지 기존의 차를 만드는 기술들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점이 있는 상태와 이제 엇물려서 그래서 좋은 쪽의 흐름으로 이제 네. 더 생긴 것 같은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철강 쪽이 롱시크리컬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아주 큰 기대는 없는 사람인데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산업도 더 괜찮은 부분이 나타나고. 조선업도 최근에 굉장히 그렇죠. 전보다는 좋은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전에 말씀드렸던 인프라도 계속적으로 뭐 지연이 됐는지 어쨌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활동량이 드러나면 그 말씀드렸던 제 포인트에서 여러 가지 다방면의 관점을 넣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럼 롱시크리컬 중에서 철강은 굉장히 여러 가지 산업에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치가 너무
단기간에 뭐 예를 들어서 조선이나 해운 같은 데는 왔다가 좀 식으면서 조정이 크게 나고 이런 변동성이 커지는 흐름이 그게 방향성의 끝인지 변동성의 증가인지는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지금 경험하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예. 철강업체들은 그 모든 산업들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의 업종보다는 안정성이 더 높을 확률이 높아 보여서 예. 좀 철강 쪽에 대한 관심이 그때보다는 조금 있는 상태입니다. 네. 철강 말씀하셔서 이런 생각을 저도 최근에 좀 하고 예, 철강을 비롯한 이른바 이제 공해를 유발하는 네. 전통 산업에 대한 입장을 조금 정돈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네. 철강만 하더라도 전통적인 오버 서플라이 산업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수요가 들어오면 네. 언제든지 내가 공급해 줄게. 네. 이래서 이제 철강주의 어떤 상방이라는 게 딱 제한되어 있는 네. 실링이 캡이 씌워져 있는 그런 산업으로 인식을 했는데 네. 이게 ESG가 대두되면서 네. 인바이먼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면서 네. 과연 이게 오버캐파 오버서플라이 산업으로서 우리가 그냥 치부해도 될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 새로 고로를 만들 수 있을까? 정말 수요가 살면 네. 또 불이 꺼진 고로에 과감하게 불을 점화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네. 이거는 진짜 복잡계로도 좀 해석을 해야 될 대목인 것 같은데. 그 기존에도 이제 저번 방송 때 일정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좀 그때 말씀 안 드린 부분을 넣어서 말씀을 드리면 뭐 필요하시면 판서를 하셔도 예, 됩니다. 예. 오, 죄송합니다. 그때 예. 이제 그 제가 이렇게 그렸었거든요. 여기 나무와 이제 줄어든 상태로 석탄이 이제 많이 사용되다가 줄었고 석유가 이렇게 되고 이제 전기가 이제 지금 되고 있는 이제 이렇게 네. 에너지 차원의 변동을 이렇게 이제 그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ESG라는 개념이 이걸 확장시키는 뭐 여기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부분에 힘을 계속적으로 쓰고 있고 얘를 줄이는 쪽으로도 이제 ESG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근데 이제 제가 ESG를 말씀드릴 때 정치라는 개념은 안 넣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예. 조금 흔들려서 예. 그 까만 매직을 다른 걸 쓰시는 게 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려보겠습니다. 조금 내가 보니까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정치라는 부분을 안 넣었는데 예. 지금 그 이거를 미중 분쟁하고 같이 생각해 볼 포인트도 있어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이 석탄 석유 베이스의 산업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을 지역적으로 보면 중국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의 확장은 이거는 모든 나라들이 다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ESG를 통해서 이쪽을 규제를 늘려가고 이쪽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로직을 계속적으로 미국이 만약에 강조를 한다라고 하면 네. 실제로 그러고 있죠. 미국의 유리한 게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왜 페드가 환경까지 얘기를 해라는 얘기를 일정 부분을 하면서 이거를 뭐 어떤 분들 뭐 이렇게 오지랖을 많이 떤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페드는 지금 중요한 일을 하는 곳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다 모두 동의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페드가 중요한 어떠한 다른 이슈를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연결돼 있다라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할 때 중요한 일은 당연히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페드가 환경을 얘기하는 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이 상태에서 미국이라는 이 힘이 이쪽에다 가하는 ESG는 중국 쪽에는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감안하는 거를 얘네들이 모를지도 않고 그러니까 중국은 작년부터 지금 현재 철강업체들이 기술이 계속 개선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설비가 신설비는 계속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럼 지금 그 김프로님께서 질문을 이런 부분이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새로 설비를 늘리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때 노후 설비를 줄이는 만큼만 설비를 늘릴 수 있게 지금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얘네들의 공격에 대해서 일단 나는 너희들의 공격거리는 안 만들어줘. 그렇죠. 라는 부분을 하면서 지금 정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설비의 효율화, 개선은 가능한데 이 철강 산업 전체의 글로벌 철강 산업 규모를 다시 늘린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모르겠어요. 네. 어렵다. 근데
주가적인 이건 실제 현상이고 주가적인 측면은 우리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이제는 이 산업은 세상에 그렇게 필요치 않아 라고 하면서 디레이팅을 엄청나게 시켜서 네. PBR 기준으로 해서 이게 뭐 그때도 1배는 안 됐었죠. 한 0.7에서 0.9배 정도 사이에 PBR을 갖고 있었던 산업을 이거를 0.3까지 빼놨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식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 부분을 늘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의 효율화와 필요성이 더 증가해서 이때보다 유유캐파가 이만큼이었는데 유유캐파가 이만큼으로 절반 줄어든다라는 부분이 생기면 이 PBR은 0.3보다는 0.6이 더 어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익이 나는 부분과 부기 올라가는 부분을 합치면 그러면 아직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제가 사이클을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이게 이렇게 됐다가 이게 없고 뭐 이렇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뭐 모르지만 지금 만약에 다 왔다라고 치죠. 그래서 해운주나 조선주나 이런 부분들은 이 부분이 되게 기대를 했다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많은 일들이 하는 철강주를 포함할게요. 아, 철강 여기 있군요. 그래서 이 많은 전방 산업, 철강의 전방 산업들이 이 부분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계속 해야 되는 일인데 캐파를 안 넘기고 기존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이 일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 이 정도 구간에서도 철강 업체들의 이익이나 경영 상황은 굉장히 괜찮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래. 지금 이 부분은 페드의 행동과 중국의 대응과 여러 가지를 경제적인 거랑 정치적인 거를 다 많이 믹스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 의미가 있네요. 페드가 왜 환경 문제까지 언급을 하는지에 대한 그냥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는 있는데 페드는 중요한 일을 하는 데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화두를 네, 그렇죠. 안 건드린다? 그것도 웃기는 거죠.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전반적인 그 오중태 이사께서 생각하는 현재 한 달 정도 지난 상황에서 주식시장이라는 게 되게 이중구조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보면 오늘도 사상 최고가 부근, 그죠? 네네. 예. 어쨌든 역사적인 현장이에요. 왜냐하면 전임 미답에 지금 지수대를 네. 꾸역꾸역 가고 있는데 네. 투자자들은 저도 경험하고 오중태 이사도 경험했지만 화랑장 같지 않은 네네. 힘들어 참 묘하다. 사상 최고가를 치고 있는데 투자는 투자자들은 왜 이렇게 썰렁하고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신문도 사상 최고가 쳤다라는 뉴스를 예. 일면 톱은커녕 네. 증권면 톱으로도 안 다뤄요. 아, 예.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게 참 그게 좀 희한하죠. 그게 이 희한하다라는 건 기존의 상식이 안 통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그 언론사에 계신 분들이 예. 자기가 지금 신고가가 이해가 되고 너무 좋으면 그 예. 일면 기사에 안 내실 이유가 없죠.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수가 이제 그 서프람테 오고 1월 달에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코스피인 것 같아요. 예. 지금. 근데 지금 이 상태인데 사실 여기 3천 정도부터 갈린 것 같아요. 강세론과 굉장히 첨예하죠. 예, 비관론이 지금이 아니라 한 이때부터 뭐 작년 한 가을 정도 때부터 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강세론과 비관론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뭐 저랑 생각 구조가 비슷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어요. 네. 제 생각에는. 예. 저는 지금 시장을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이유는 뭐냐면 강세론은 이건 강세론도 아니고 약세론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근데 강세론의 얘기를 듣다 보면 먼저 비관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비관론의 얘기를 듣다 보면 굉장히 익숙한 해석이신데 이분들이 이 비관론을 펼치는데 미국 10년짜리 금리의 1.6%가 너무 안 어울려요.
이분들이 말하는 이 상승되고 흥분되고 조심해야 되고 쏠렸고 하는 부분이면 아무리 옛날보다 금리 구조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3, 4% 정도의 맞습니다. 금리가 공감합니다. 더 어울리는 얘기들이에요. 네. 대부분. 네. 이거는 금리 구조에 대한 변동을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확률이 높아요. 네. 그럼 이제 강세론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세론은 이제 이쪽 위를 뚫고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최근에 뭐 어디 신문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굳이 이걸 좀 말씀해달라고 이제 언론 필요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3천에서 3,500이라고 그냥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서 뭐 한 3,500 정도를 강세론자분들이 많이 이제 숫자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냥 그분들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얘기하셔야 되니까 하는 거겠죠. 근데 강세론의 얘기를 듣다 보면 굉장히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기업의 이익과 경제 활동의 강화가 굉장히 그 자연적인 흐름이라고들 많이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정부의 개입이 굉장히 컸던 저는 이게 인위성이 되게 강한 현상이 지금 우리한테 지금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지금 페드가 테이퍼링 얘기가 계속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테이퍼링이 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번에 회사채 관련된 매입 정책이나 여러 가지가 지금 작은 규모지만 바뀌고 있잖아요. 이 너무나 뭔가 큰 일을 했을 때는 뭐 옛날 우리 우화로 얘기하면 뭐 늑대가 나타났다 한 번 한다고 늑대가 나타났다 두세 번 해야 사람들이 이제 뭔가 익숙해지고 할 수도 있는 대응도 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 번 알려줍니다. 그렇죠. 지금 그 알려줌이 시작이 됐잖아요. 제가 지금 이거를 시작이 될 거예요 라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제 신문에서도 지금 본 얘기란 말입니다. 근데 그러한 정부의 활동이 방향을 바꾸고 가이드하는 부분들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저는 이게 자연스럽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불안감이 너무나 큰 게 한 번에 뭐 크게 변동이 되면 정부의 정책이 변했을 때 그 부분이 시장에 어떻게 반응할지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나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는데 이 부분을 정말 그렇게 편하게 해석해도 될까라는 저는 부담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는 강세론에는 그 부분이 막혀 있고 아래쪽은 이 금리 상황에서는 안 어울리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다시 박스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그 확률이 높고 만약에 이 두 옆으로 가는 확률 말고 위로 가는 확률과 이렇게 되는 확률 중에서 어느 게 더 높냐라고 생각을 한다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이게 만약에 제가 50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저는 뭐 약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로직들이 이쪽의 로직들이 더 세우기가 편해요. 사실은 여기서 더 올라가는 로직을 세우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변수가 너무 개수가 증가해요. 위쪽 상향 로직은. 그래서 이런 정도의 생각을 지금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박스권에 있을 확률 한 50대. 네. 그죠? 그다음에 상방 돌파, 상향 돌파를 확률 한 20%. 그 대신 저 박스권을 하회, 뭐 대폭적인 하회라기보다는 제한적인 하회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 한 30%. 네. 실제로 운영도 저 그 전망에 의해서 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는 그 멀티에셋 펀드라서 그 이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는 되게 다양한 전략을 많이 이렇게 넣은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네. 저희가 이때가 아마 1월인 것 같은데 지금 작년에는 그 굉장히 그 많이 오픈되어 있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고요. 올해 들어와서는 지금 현재는 가장 조심스러운 포지션의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생각 구조랑 주식 비중을 좀 줄이셨던 얘기네요. 네, 주식 비중도 줄였고 뭔가 해지할 수 있는 수단도 좀 늘려놨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있어도 장의 성격에 네. 어떤 약간 보수적인 성격에 맞는 주식으로 네. 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지난 1년을 통틀었을 때 지금 가장 조심스러운 포지션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업들 실적에 그 주가 지수는 상응하는 건데 그렇죠. 실적 계속 서프라이즈 나오잖아요. 그리고 네.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전망치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꺾어야 될 혹은 꺾을 준비를 해야 될
이유보다는 네. 더 갈 이유가 더 많아 보인다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강세론이죠. 네. 그게 강세론인데 실적이라는 관점에서 강세론에서 이제 제가 그 로직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뭐 불편한 부분은 오늘 데이터를 보시면요. 중국의 그 원유 수입량이 떨어집니다. 가격은 원유의 가격은 당연히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입량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지금 현재 2분기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여러 가지 연결되어 있는 활동보다는 이 부분이 실적으로 잡혀 있고요. 3분기에는 이 뭔가의 가격이 올랐고 정부의 가이드가 바뀌었 상황에 대해서 기업들이 반응을 하고 당연히 조심하겠죠. 그렇죠. 테이퍼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하면 이래 계속 우리가 이렇게 돼? 라는 신경 쓰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높은 가격과 정책이 이 부분이 어떻게 3분기에 반영될지는 이때보다는 그렇게 쉽게 넉넉하게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에 잡힙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3분기에 대한 추정치는 2분기가 너무 보수적으로 추정하다가 높아지는 부분들을 이번에 반영하면서 이 3분기 숫자는 당연히 그러면 같이 올리거든요. 네. 그럼 이 같이 올린 이 기대치가 이때는 기대치가 낮았던 것이고 지금은 기대치가 높아졌단 말이죠. 이 높아진 기대치와의 만약에 이거보다 더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차이가 저는 크지는 전보다는 안 아질 것 같아요. 이때는 이 기대치와 실제 발표치의 차이가 굉장히 이렇게 컸었는데 네, 그 이 부분을 고려할 필요는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실적 반영 그래서. 됐다는 얘기네요. 네, 좋은 그렇죠. 실적이. 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네. 어떤 장애 뭐 어차피 오정태 이사를 모시면 좀 긴 얘기 네. 또 앞으로의 전망도 지금 당장 뭘 사야 된다는 그런 입장보다는 네. 긴 어떤 변화의 축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어하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해서 전후에 이 시장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한 말씀도 준비하셨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참 중요한 그 기점이어가지고요. 그때가 뭐 되게 여러 가지를 근데 좀 그 이 얘기는 전에 내용과 조금 이렇게 겹칠 수는 괜찮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제가 이건 일어나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그 2008년 기준으로 네.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굉장히 그 중요한 구간이고요. 뭐 거의 저는 천지 개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결과값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투자라는 세상이 2008년 기준으로 이후로요. 네. 이후로 이전에는 기존에 갖고 있었던 생각의 틀과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을 적용하면 그게 작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작동이 안 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결론이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그때도 이제 설명드렸던 거랑 당연히 뭐 제 생각 구조가 거기 때문에 이제 겹치는 부분인데요. 과학과 정치와 이 경제가 이 세 가지 중요한 툴로 볼 때 이 전의 세상은 뭐 중요하게는 1980년대 부터 이제 세계화 구간이 굉장히 진행이 될 때는 이 경제의 비중이 되게 높았었고요. 차지하는 비중이 정치의 비중이 그때는 이제 이미 뭐 미국 혼자인데 얘는 그냥 하던 거 계속 하니까 영향을 주는 부분은 그냥 비중이 높다 하더라도 방향이 일관적으로 되기 때문에 해석하기는 쉬웠던 거거든요. 아, 정치는 저렇게 하겠구나. 미국 말 잘 들으면 돼 라는 그러한 방향성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과학이 계속적으로 이제 커져 왔던 거죠. 비중이 그래도 어쨌든 이 해석을 하면 이 해석으로 이쪽을 그냥 바라봐도 크게 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의 우리가 사용했던 뭐 여러 가지 툴들, 뭐 말씀하셨던 뭐 기업 회계, 뭐 이익 분석, 경제 사이클 분석, 그 여러 가지 등등을 써가지고는 이제 살아가도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때 이후로 무슨 일이 발생을 했냐면
이 구조가 경제 쪽에서 서브프라임이라는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 구조가 깨져버렸단 말이죠. 그걸 구원한 애들이 정치잖아요. 정치에서 뭐 자동차 업체도 디트로이트도 살리고 버락 오바마죠. 금융, 예. 금융회권에도 돈 주고 그 돈이 모자르니까 중국에서도 와서 주고 우리도 돈 우리까지 나갔잖아요. 우리나라 돈까지.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면서 정치의 비중이 증가를 한 거죠. 경제의 비중은 떨어지고 과학은 계속적으로 새로운 세상 만들어갔으니까 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쪼그라든 거죠. 경제라는 논리가 세상에 주는 크기가. 근데 세상에 이렇게 된 이 부분을 계속 경제 논리로만 보니까 안 보이는 거죠. 여기서는 정치 논리로 봐야 되고 과학의 논리로 봐야 되는데 이 방향도 틀리고 비중도 작은 이걸로 이거를 계속 해석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 넣어서 봐야 된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복잡계 방식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사람 인간이 인간의 구조가 우리가 잘 되는 건 되게 확장은 좋아하고 자기가 안 좋아지면 그걸 인정하는 건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잘 살다가 부도나거나 뭐 혹은 직장이 안 좋은 데로 잘려도 계속 소비가 그렇게 바로 안 좋아졌다고 바로 소비가 뚝 이렇게 안 떨어지잖아요. 소비는 계속 이런 식으로 부인하고 하는 구간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마음은 상황은 아닌데 자기의 마음대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러니 이게 해석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정치의 움직임과 과학의 움직임을 반영해서 경제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서 내가 한마디로 1등이었는데 내가 3등이 된 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중요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전보다 예. 우리의 처지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처지를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존의 기관 투자자나 뭐 이쪽에 있었던 사람들의 영역이 계속 축소가 되는 거죠. 지금 개인분들의 영역은 되게 확장됐지만 사실은 작년에 들어온 분들이 많지 기존보다 이렇게 그 계속적으로 꾸준히 있었던 부분의 비중이 높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새로 들어온 사람이 많죠. 새로 들어온 분들이 많죠. 이분들 중에서도 지금 현재 작년에 들어왔던 건 굉장히 여러 가지 현상이 복합되어 있는 거지 이 복잡계에서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지속 가능한 투자 방식을 만들었다라고 하기엔 너무 기간이 짧아요. 그 부분들을 이런 공부를 계속 통하고 3프로에서 주시는 이런 많은 이 컨텐츠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다시 또 이렇게 세상에 주는 위치나 이런 것들은 바뀝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2008년 이후로 근원적인 변화고요. 그래서 이 경제 논리가 먹히지 않는 게 당연하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가장 이 2008년이라는 숫자에서는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네. 그럼 경제 논리로 보면 세상이 어떻고 정치나 과학의 비중을 높이면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경제 논리로만 계속 세상을 보면요. 예. 그냥 안 보이는 거고요. 네. 정치 논리로 세상을 보면 지금 그 2008년 이후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2008년 이후에 정치를 볼 때는 그 개념이 두 가지여야 됩니다. 하나는 이 부분의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은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많은 정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페드나 여러 가지 계속 이렇게 주의 깊게 보는 거잖아요. 네. 그 정치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부분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때보다는 사실은 2012에서 13년 사이 이때가 이제 유럽 위기가 터졌을 때인데요. 네. 이때 중국의 역할에 대한 부분의 고민이 중국이 글로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이 굉장히 컸습니다. 일단 유럽에서 돈 받았지만 되게 기분 나빠했어요. 예. 왜냐하면 그렇지. 예, 내가 꼴찌가 되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싫었던 거죠.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경제의 위치가 떨어지는 거를 싫어하듯이 유럽은 자기네가 2등이라고 생각했는데 중국한테 돈 받으면서 3등이 되게 싫었던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가장 그 테스트가 이때 발생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 어쩔 수 없이 3등 된 거죠.
그러고 나서부터 이 다음에 2015년 등등 여러 가지의 상황을 지내면서 2019년, 20년에 결국 중국이 일어선 거잖아요. 굴기라는 단어를 표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과 미중이라는 이 두 가지의 현상이 이거는 방향성이고 이거는 방향성보다는 어떠한 변동성이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작지 않은 크기로 두 가지 이슈가 정치 쪽에서는 생겼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경제와 투자에 영향을 주는지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그게 필요해진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과학은 사실 뭐 큰 변동은 없습니다. 계속 이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지난번에 비트코인 할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아까 전에 제가 테슬라를 잠깐 언급했으니까 네. 오늘은 테슬라 예로 살짝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요. 예. 테슬라 요즘 힘듭니다. 예. 근데 제가 좋은 얘기 많이 못 해드릴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유, 좋은 얘기 그거 네. 많이 들었어요. 네네. 많이 들었어. 네. 예,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대충 뭐 이런 그래프인가요? 테슬라가? 네. 근데 여기서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테슬라가 이때는 테슬라만 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던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사실 테슬라가 하는 일을 테슬라 혼자의 힘이 아니라 정부에서 필요했어요. 정부의 필요에 부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갖고 있는 그 생산을 한 부분을 자동차에서만 이익이 나는 게 아니라 배출권이나 여러 가지에서 이익이 사실은 자동차를 만든 부분보다 더 컸잖아요. 그렇죠. 작년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정부의 힘, 과학적으로 자기네가 뛰어난 부분의 힘, 경제적으로 지금만 자기네만 규모 있는 생산 설비를 갖추고 판매망을 글로벌하게 깐 힘, 이게 지금 다 들어갔다고요. 이때는. 그렇기 때문에 천슬라 될 때. 예, 천슬라 될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꺾이면서 이때부터는 다른 업체들도 이제 경쟁이라는 게 경제라는 관점에서 생겼고 과학이라는 관점에서도 다른 업체들이 많이 열심히 하고 연합도 하고 뭐 배터리 업체와 기존 생산 업체들의 파트너십도 생기고 등등 여러 가지가 되면서 이 두 가지 면이 약해진 거죠. 과학과 경제가 테슬라한테 주는 의미. 다른 업체 가져가고 현대차 기아차도 가져가고 그런 상태에서 정부가 하는 거는 이때는 얘밖에 없으니까 얘한테 이걸 다 줬는데 그렇죠. 아니, 지금은 얘도 생기고 얘도 생기면 주는 건 똑같지만 나눠주게 되는 거죠. 나눠서 그러면 테슬라한테 돌아가는 건 적죠. 실제로 점유율이 많이 빠졌어요. 예, 많이 빠졌죠. 근데 여기까지만이면 좋겠는데 이 머스크의 트위터가 이상한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실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일이고 많은 일을 했지만 뭔가 멘탈적으로 이상한가라는 행동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 뭐 요번에 그 올린 그 포르노 사이트에 사용되는 그 비트코인에 대한 거는 아주 압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정신이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지금 나타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납니다. 맞아요. 지금 캐시우도 언니 한 명 정도 지금 지키고 있는 네. 것 같다는 느낌? 밖에 있는 사람은 그런 분들 통해서 대부분 많이 떠났고 내부 사람들도 지금 떠납니다. 내부 주요 기술자, 주요 컴플라이언스 담당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떠납니다. 결국은 모든 지표는 어떤 회사가 잘 될 때는 그 사람 어느 사람을 인사에서 뽑는지 보면 보입니다. 그 SK 이노베이션 예전에 안 하다가 배터리 사업부 늘릴 때 당연히 이쪽 사람들을 뽑는 거잖아요. 거기서 다 이런 힌트는 나오는 거잖아요. 반대로 안 좋을 땐 사람들이 나가는 거 보면 돼요. 지금 현재 나가는 사람들은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 나가요. 이러한 부분들이 단지 이렇게 반등할 수 있는 건가라는 것보다는 굉장히 구조적인 현상인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다시 이제 심리를 더 넣은 거거든요. 이러한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아까 전에 캐시우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돈나무 언니라고 많이 불렀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이 좀 이거를 제가 종교적인 측면으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데서 뭐 그게 좋은 어프로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종교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는 투자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굉장히 그 독실한 기독교 분이시고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아, 캣 데이비드가? 네. 그래요. 네. 그래서
빌황이 빌황도 그런 그렇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캐시우드의 그 초기 자금에 서로 많이 연결 되줬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독교는 직선적인 세계관이에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도중에 꺾이고 이런 것들 관심 없어요. 이게 이 종합적인 세계관은 이게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직선적인 세계관은 여기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냥 관심 없고 그냥 계속 끝까지 이런 구조의 생각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그 제가 말씀드린 힌두교적인 구조는 아니거든요. 기독교적인 사고는 세계를 직선으로 보고 유대교에서 출발한 유대교가 만든 직선적인 세계관을 계속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행동들이 저는 이게 구조적인 부분들에서 너무 무게가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네. 여러 가지 이제 변화된 어떤 관, 변화된 상황에 대한 인식 그 중에서도 이 사이클이 네. 있나? 네. 그죠? 그죠. 전 같으면 야. 지금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뭐니 지금? 이게 늦봄이라는데? 그래가지고 아 좀 있으면 찬바람 불면 이제 경기 수축기 되고 그 수축기 끝에는 경기 침체가 있고 그 다음에 아 그 경기 침체의 끝에서 다시 경기 확장기로 들어가면서 그죠? 네. 이런 사이클 또 산업도 뭐 그런 형태의 사이클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서 주가는 거기에 조금씩 선행하는 거야. 네.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네. 근데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차트를 보면은 네. 도대체 저게 사이클이 있는 거냐. 왜냐하면 네. 살짝 조정을 거쳤지만 그냥 주구장창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요. 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다 그리고 금리라는 측면에서도 그렇죠. 금리도 정상적인 사이클이었으면 아마 예? 네. 빌 그로스 이런 사람들이 집에 안 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뭔가 그냥 방향성 아까 캐티 우드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직선의 방향성으로 가는 거야 이거 네. 그러다가 파국이 오는 거야 네. 이런 느낌 네. 좀 다른 거죠 다르죠 네. 네. 그래서 그 지난번에 이제 사이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이클 현상이 이제 저는 줄어들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게 예. 정보의 효율화와 기술의 발전이라는 두 개 때문에 근원적으로 발생했다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예.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 김프로님의 설명 중에서는 예. 제가 들으면서 틈이라는 개념이 많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예. 누가 생산하고 누가 뭔가를 필요로 하고 그 사이에 뭘 준비하고 하면서 사이사이에 조금씩 그 간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생산돼서 바로 소비한 사람한테 바로 배달되고 이런 게 안 되면 그 사이에 준비를 하는 과정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 준비라는 것들은 기간인 거잖아요. 이 기간이 걸리면서 이런 것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이클이 발생을 하는 필요 조건이 결국은 그 이 재고와 기간이라는 이 두 가지 개념에 연결된 게 바로 이 사이클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틈이라는 게 예전보다 말씀드린 이 정보의 효율화로 인해서 아니 지금 바로 필요하다고 했는데 바로 필요 없어졌다라고 하는 마음을 사람들의 모든 그 SNS를 다 더해 보니까 한 명 한 명이 누가 뭘 필요로 하는지는 못 맞히겠지만 예. 전체적으로 이걸 선호하다가 갑자기 아. 나무 책상을 선호하다가 철제 책상을 선호하는 걸 이 SNS 전체에 있는 이 정보를 다 조합해 보니까 알겠는데 이걸 왜 제조업체들이 그 정보를 이용 안 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왜 굳이 필요 없는 나무 책상을 더 많이 만들겠어요. 기존에는 그랬죠. 왜냐하면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 방법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에 생산을 철제 책상으로 옮겨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틈이 줄어든 거죠. 이 틈이 들어주고 기술이 더 발전했기 때문에 이 나무 책상을 만드는데 예전에 1개월이 걸렸는데 지금은 툭툭 조립하니까 일주일밖에 안 걸리더라. 라는 이 부분 때문에 수요와 생산이라는 양쪽에서의 틈들이 계속 줄어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이라는 현상이 존재할 수가 약해지는 거죠. 약해지는 거죠. 뭐 배 만드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금리 아까 전에 이제 약세론하고 강세론을 설명드릴 때 제가 금리 구조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이클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도 많이 설명하고 방금 설명드린 부분이 이제 틈이라는 부분을 추가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예.
아까 강세론과 약세론을 말씀드릴 때 약세론이 금리의 상황과 잘 안 맞는다라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게 저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것도 구조가 바뀌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방향성을 맞추는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옆으로 갈 거냐 이거는 이제 방향성을 맞추는 건데 예전에는 이게 제일 중요했는데요. 지금은 이거를 맞출 확률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조에서 이 부분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 변화된 부분이나 아니면 정말 제대로 된 구조 이거를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예전보다 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구조는 예전에는 금리가 크게 보면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의 합이었어요. 나머지는 그냥 등등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금리 구조에서 이 자본주의가 설계될 때, 그러니까 1770년대부터 이제 뭐 2008년이라고 할게요. 아까 우리가 2008년 얘기했으니까. 네. 이때까지 자본주의가 시장 경제를 설계하고 했을 때는 이 금리의 값은 플러스로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왜냐하면 성장률이 마이너스라는 것들을 뭐 생각 안 한 건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예외적인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가정에 넣지 않았습니다. 인구의 증가, 기술의 진보. 네. 그죠? 성장률 G는 0보다 크다라는 개념이었고요. 물가도 마찬가지로 디플레를 기준으로 해서 자본주의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은 이런 값일 확률로 계산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는 0보다 크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이 금리 구조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마이너스 금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최근에 독일 금리가 좀 올라서 그랬지만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할 수 없는 툴을 가지고 아직도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보는 지금의 금리는 뭐 이거를 그냥 뭐 제가 요즘 이 단어를 많이 썼으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예. 지금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금리는 시간 가치와 신용 가치와 등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정책 효과가 가장 크고요. 정책 여러 가지 환경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금리는 1년짜리 채권보다 10년짜리 채권이 비싸죠. 왜냐하면 기간 동안에 기회비용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가치라는 게 있고 1년짜리 채권보다 10년짜리 채권이 비싸다는 표현보다는 금리가 높죠. 높죠. 네. 네. 금리가 높죠. 네, 가격이 비싼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받아줘야 되니까요. 네. 신용가치는 BBB 등급보다 A등급이 당연히 더 신용이 높죠. 가치가 네. 높죠. 그리고 국채가 당연히 제일 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바대로 사이클이 줄어들면서 시간의 가치가 서로 간에 10년과 1년이 이런 게 중요해지는 게 아니라고 하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가치가 0에 수렴한다는 거죠. 기술의 발전. 아, 사이클이 희미해지면. 네. 아, 그러네요. 기회비용이 네. 어떤 사이클에 이 사이클이 크면. 그렇죠. 기회비용도 큰데. 네. 그게 평탄화되면. 평탄화되는 거죠. 시간 가치를 무시할 수 있는 수준까지도 줄어들 수 있네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금리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가. 장기로 갈수록 금리 구조가 이렇게 바뀌면 이만큼의 시간 가치가 줄어드는 그렇죠. 거죠. 예. 이거를 이제 기술이 발전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제가 제로로 표현한 오케이. 겁니다. 이해되실 것 같고요. 예. 다음에 신용가치. 이 신용가치는 당연히 있죠. 이거에서 지금 국채를 예를 들면 국채는 신용가치가 가장 높으니까 네. 제로인 거죠. 그러면 일단 이 두 개만 가지고 얘기하면 이게 제로금리인 거죠. 지금 미국채가 거의 제로금리고 한 게 지금 현재 이 상황을 한 거죠. 거기다가 정책 효과, 환경. 그렇죠. 정책은 유동성을 계속 푸니까. 그렇죠. 뭐 계속적으로 풀어주는데 이것도 뭐 제로인 거죠. 뭐 이 세 가지를 다 더한 게 제로금리인 거고. 마이너스 금리는 지금 그냥 독일 채권을 얘기했으니까 독일 채권을 할게요. 뭐 마이너스 0. 뭐 대강 뭐 이런 범위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퍼센트가. 이거는 여차피 같은 팩터죠. 세상이 같으니까. 신용가치, 독일 채권도 당연히. 그렇죠. 제로죠. 근데 독일은 글로벌 정책 말고
EU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조율해야 되는 그러한 버든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뭔가 여기 값에서 미국과 다르게 마이너스 요인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가. 그래서 이게 말씀드린 사이클의 현상을 없앴던 것과 이 부분은 이거는 사실은 위험 자산에 대한 평가잖아요. 그러니까 BBB 뭐 이런 그 신용 등급에 따른 차이가 이게 위험에 대한 평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보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이 파트는. 그리고 여기는 정치를 보는 거죠. 정치가 주는 영향, 의사결정 영향 이런 것들.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설명드렸던 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해서 금리에 얹은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이제는 이 구조로 봐야 이러한 범위들이 이해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 구조를 안 쓰고 이 구조를 가지고 지금 현재를 쓰는 거죠. 경제만은. 경제만.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맞으면서도 자꾸 그냥 얘기하는 거죠. 뭐. 예. 그러네요. 그래서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성장률이 좋게 나오면 주가가 빠져버리는. 그렇죠. 네? 예. 그죠?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고용이 좋아지면 시장이 긴장하는. 네. 좀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네. 네. 그 우리가 익숙한 주식과 지금 채권에 옛날에 있었던 이 인과관계도 이 이렇게 깨졌지만 이 상관성이 없어진 거잖아요. 옛날에 있었던 게. 네. 지금 말씀하신 김 프로님 말씀하셨던 경제 성장 얘 하나로만도 지금 이제 깨진 거죠. 그럼 여기서 경제 성장 말고 정책이라는 게 유동성 정책이 특히 이제 우리 투자자한테는 중요하니까 이 유동성 정책이 지금 현재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세 가지를 다 더한 값을 보면 지금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2020년 이후에 보면 글로벌 유동성과 코로나 사태 이미 터진 겁니다. 그 다음에 S&P를 보시면 왜 기본적으로 이래요. 그럼 이 상관관계가 얘가 있는 거지 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네. 이 세 개 중에서 뭐가 핵심이고 혹은 이 세 개를 더했을 때 그러면 뭐 요거와 요걸 제가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럼 요게 겹쳤다. 요 구간은 되게 주가가 셌겠죠. 그렇죠. 작년 가을이죠.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러면 네. 뭐 2008년 이후와 이전이 저렇게 바뀌었다는 거는 저도 동의 네. 대체로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청취자 여러분들 동의하실 것 같은데 네. 2021년 이후에 어떤 사이클이 될까? 저 연상선을 그냥 그리는 건지 아니면 다소간의 변화가 있는지요? 네. 그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그렇죠. 네. 그걸 제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그거를 설명하고 있으니 좀 웃기긴 한데요. 네. 알 수가 없다는 게 아니라 복잡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복잡하다고 모릅니까? 아, 그렇죠. 네. 네. 뭐, 예. 그거가 이제 다시 똑같이 앞에 타이틀을 달게요. 예. 제가 정책 가운데다 아까 넣었었죠. 과학이 지금 현재는 대장이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 순서를 이제 이렇게 잡는 건데요. 얘는 그냥 뭐, 그냥 하던 거 계속 한다고 그냥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근데 각도를 크게 안 그린 거는 이제 주는 영향의 변수로서의 그 크기가 작아졌다라는 거를 이제 제가 네. 이렇게 안 그리고 이렇게 그린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정치가 이거를 시점을 우리가 2020년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2021년이고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2022년인데 뭐 여기 얘는 달라질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향을 줄 것 네. 같고요. 경제는 이때 굉장히
안 좋았다가 경제 성장률 뭐 떨어졌잖아요. 한 여름 때부터 턴했나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올해 토익 속도를 높였죠. 쭉. 예, 속도를 높였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기대치가 여기가 이제 여기 이제 3분기고 4분기겠네요. 제가 6개월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요. 이게 2분기를 좀 세게 그려줘야겠습니다. 2분기 때 숫자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3분기도 이제 사람들은 예전에는 이렇게 보다가 지금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제 기대치가 올라온 거죠. 지금. 근데 저는 이제 이 기대치보다는 이렇게 될 거라고 아까 전에 생각한다는 말씀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 상태일 거고 이렇게 되면 기저효과는 이제 다 없어질 테니까 2022년부터는 뭐 대강 이런 방향을 그리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을 그린 것 같습니다. 뭐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정치는 이제 여기다 그리기에는 너무 폭이 작아요. 정치는 스케일 때문에 여기가 그랬습니다. 로그로 그릴 수가 없어서. 정치는 이렇게 도와준 거잖아요. 유동성 조직을 통해서. 근데 지금 여기서 이 각도로 이렇게 지금 제가 그릴 수가 없어진 거죠. 이제는 테이퍼링 등등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지금에 나오는 그 조심스러운 신호들. 왜 옐런이 얘기하는 거야? 파월이 얘기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뭐 둘이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 호흡이 안 맞는 상태에서 재무장관을 하고 있으면 아무리 제 친정이라도 도와주려고 안 할 것 같은데 저는 옐런이 그런 악역을 해주는 걸 보면서 미국의 리더들의 팀워크가 괜찮구나. 저는 뭐 네. 그거 참 어떻게 보면 부러운 네. 노릇이죠. 지난번에 누구 그 장례식이었나요? 그래 부시 대통령, 클린턴 네. 부부, 오바마 네. 부부, 트럼프만 빼놓고 다 이렇게 모여 있는 그 네. 사진 있잖아요. 그죠. 야 저거다. 네. 아버지 부시 그 장례식이었나? 네네. 네. 그랬던 것 같죠. 네. 그 사진을 보면서 야 이건 정말 근데 그 서 있는 그 면면들이 네. 너무 자연스러운 그렇죠 정파를 떠나서 네. 근데 우리는 왜 그런 모습이 안 나올까? 뭐 노력하면 되겠죠 뭐 예 뭐 우리 이 30년보다 지금은 되게 많이 좋아졌잖아요. 아니, 그렇긴 예, 하죠. 예, 네. 뭐 김프로님 30년 전에는 뭐 되게 이 사회 싫어하셨잖아요. 네? 지금은 많이 바꾸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표가 났습니까? 네네네. 그때는 뭐 모르는 관계였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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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치는 지금까지는 굉장히 그 메인 팩터였다라는 아까 전에 그 차트를 그려드릴 때처럼 이렇게 지금 핵심 변수였는데 이 핵심 변수가 기존에는 뭐 2023년 내야 금리 올리는 거야. 뭐 그때까지는 테이퍼링 안 해. 점도표 보니까 점이 이때 찍혀 있어서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이렇게 있다가 아니야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이게 좀 땡겨져 지금 이러고 있는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 각도를 이랬다가 조금씩 지금 이러고 있었던 거라고요. 이런 활동들이. 그런데 이게 지금 첫 번째 경계가 나오고 만약에 이제 모르지만 두 번째 경고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선을 또 조율할 겁니다. 그 상황에 맞춰서. 이러한 근데 결국 이쪽으로는 안 갈 거란 말이죠. 문제는 이게 이만큼 가니라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의 생각보다는 이렇게 되고 있고 이거는 너무 과격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부분들의 흐름을 맞는 정책의 변동이 생긴다면 시장의 색깔은 굉장히 달라지겠죠. 네. 이 부분은 여전히 있습니다. 네, 경제 데이터 좋고요. 기업 실적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왜 경제와 기업 실적인데 주가가 왜 이래? 말씀드렸던 펀더멘탈이 다가 아니라 유동성과 센티멘트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다 더한 값이 옆으로 가거나 빠지면 주가는 그렇죠. 얘 하나로 안 되는 거죠. 네, 그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서 시장은 제가 아까 전에 2008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과 이후를 굉장히 어려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2021년 그 지난번에 제가 4월 말에 왔었는데 이미 1월부터 올해 들어오면서 이 어려움은 시작된 겁니다. 이 전보다 2008년을 이렇게 나눴듯이 2021년을 기준으로 시장은 훨씬 더 어려워진 거예요. 이러한 변화 때문에. 네. 그 변화의 어려움이
하반기가 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죄송하지만 어려운 환경을 잘 이해하고 공부하고 해석하고 반영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훨씬 더 심플한 경제 논리로 보면 계속 빗나갈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시기로 계속 가고 있네요. 예, 그 말씀하신 설명은 저희 죽을 때까지 계속 강화될 거라서요. 저희 죽은 다음에 저희 자식 세대도 계속 강화될 거로 생각됩니다. 예. 저희라 그러니까 굉장히 동료 의식이 느껴지죠. 아, 예. 제가 몇 살 아까 제가 또 좀 떨었죠? 67년생이라고 했잖아요. 저보다 훨씬 밑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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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예. 제가 67년생들하고는 좀 친분이 많아서 괜찮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들어가서 좀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 실전적인 투자, 그러니까 종목을 픽업할 때 하여튼 매크로한 거 복잡계로 또 뭐 이렇게 해석을 하다가도 사실 저런 기반 하에서도 어떤 종목을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참 머리가 더 복잡해진단 말이죠. 오종태 이사는 뭘 주로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제가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것 중에 여전히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설명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 더 복잡해지고 구조가 바뀌었을 때 기존에 사용하던 방법 중에 여전히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꾸준히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는 것이라는 것. 우리 모두가 아는 것이 있고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아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이만큼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는 게 똑같은데 같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모르는 게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혹은 자기가 모르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을 건데 이 아는 것이 똑같은 상태에 있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제가 복잡계라고 하고 이거를 단순계라고 아까 말씀드린 범위의 차이로 그럼 여전히 이거는 있는 거죠. 네.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서 확장하는 게 이때는 단순계에서는 이러한 사이클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방향성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 버텨.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존버. 예. 오늘 어디 가서 촬영을 했는데 존엄하게 버틴다며 그게. 좋은 표현이네요. 그런 방송 용어를 그렇게. 방송 용어로 좋은 표현이네요. 존엄하게 버틴다라는 게 이때는 일정 부분 의미가 있는 전략인 거죠. 특히 이때는. 왜냐하면 이 기본적인 구조가 방향성이 중요한 거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없는 세상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버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아는 걸 확장해서 이만큼을 만드는 이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고르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고르는 게 중요한 거죠. 마치 이게 그림의 떡은 보기 좋고 남들이 지금 되게 좋아 보이고 뭐 최근에 이제 뭐 밈 주식이 대표적으로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사실 국내까지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스펙 같은 거. 예, 스펙과 우선주. 우선주와 요즘은 지금 원전에도 좀 약간 그 현상이 좀 포함된 것 같아요. 원전 관련된 현상에도. 아니 그런 애널리스트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나는데 더 오르니까 아주 그냥 힘들죠. 힘들더라고. 그 펀더멘털의 변동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애널리스트 분들은 그 부분을 봐주시는 분들이지. 그 부분이 외 부분까지 봐주는 분들은 아닌데 저는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이 조언은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애널리스트 분들이 주가 맞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TP를 내고 하지만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펀더멘탈을 봐주시는 분들이지 그 부분이 유동성과 시장의 선호도와 센티멘트가 어떻게 돼서 판단되는 거는 사실 우리가 투자자가 판단하셔야 되는 거지 그분들의 몫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너무 강조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뭐 올라갈 것 같다 빠질 것 같다 이제 무조건 사야 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시원하시긴 하시겠지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3% 나오는 애널리스트 그런 얘기는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좀 닝닝하다 그러잖아요. 닝닝하지. 그런데 요즘 또 젊은 분들은 닝닝한 평냉을 좋아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알싸한 함흥보다는 함냉보다는 닝닝한 평냉이란 말이에요. 아 지난 주말에 우레옥 갔다가 아주 그냥 한 시간을 기다렸네. 아 그러셨어요? 근데 다 젊은 애들이야. 젊은 분들이에요. 많은 부분이. 그것도 그렇구나. 사회 현상 중에 요상한 거죠. 예전 같으면 다 어르신들만 갔죠. 그죠? 기다리는 다 젊은 분들이에요. 그 여성.
희한하대. 좀 핫한 건가 봐요. 네? 핫한 현상인가 봐요. 그러니까요. 거기 가는 게. 지금 요즘 그 을지나 이런 데 가면 이미 또 그렇게 옛날 네. 곳에 많이 분들 가서 그렇죠. 막걸리 드시고 네. 그러시잖아요. 힙지로라 그러죠. 네. 그게 네. 그 핫 현상에 들어갔나 보죠. 그게.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도 네. 자극적이고 막 이런 부분에 다 젊은 사람들이 열광할 것 같지만 네. 일단의 젊은이들은 네. 걱정을 하죠. 네네. 그런 면이 있죠. 네. 그죠? 지금 젊은 분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지금 20, 30대가 되게 많이 이번에 그 들어오셨잖아요. 들어왔죠. 네. 근데, 네. 근데 길게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좀 그 듣기 좋지 않은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그 지난번에도 이제 작년에 번 돈은 여러분들의 실력은 아니라는 걸 많이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대부분 인정해요 사실. 예, 대부분 인정하시죠. 인정하죠. 예,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예. 그 뭐 3프로 보시는 분들은 다 공부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투기와 투자에 대해서 이제 네. 그냥 잠깐 얘기했었는데 근데 지금 현재 어제 밈 주식을 사셨고 그런 분은 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투기를 하고 있는 거지. 기도하는 거죠. 예. 그 비트코인 작년 연말에 산 게 투자는 아니잖아요. 투기를 한 거지. 근데 자기가 투기를 하는 거면 제가 투기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투기를 하려면 투기를 하시라는 거죠. 어제 밈 주식을 미국 시장에서 사신 분들은 투기를 하신 거예요. 난 투기를 해서 투기로 돈을 벌래. 그건 그분의 선택입니다. 근데 그거를 투자로 합리화하지 마시라는 거죠. 투자는 재미있는 투기하고 존버해? 그분들이요? 아니 그분들 그러니까 투기를 시작했는데 네. 빠져. 네. 이거 야 이 가치가 너무 네. 너무 싸졌다 그래서 네네네. 존버. 네네. 그거는 뭐 그냥 합리화에 좋은 표현인 것 같은데. 네. 제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시작을 투기로 했으면 마지막도 투기로 끝내라는 거죠. 아 마지막이요? 그럼 복권이 더 낫죠. 예, 굳이 뭐 예, 귀찮게 예, 뭐 한 5천 배짜리 예, 미국이 그런 옵션 저기 복권들 있잖아요. 많잖아요. 예. 예, 그런 거 하시는 게 낫죠, 굳이. 예,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투기와 투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네. 이제 저보고 만약에 투기와 투자 중에서 뭐 뭘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전 둘 다 합니다. 저는 복잡해라는 사람이라서 변수가 많을수록 유리한데 왜 이건 안 하고 이건 안 합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투기가 저희 쪽에서는 약간 트레이딩이라는 이제 개념하고 가깝고요. 제가 뭐 그렇게 투기까지는 사실 안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베스팅이라는 걸 해서 이제 이게 좀 약간 고급지고 고차원적인 것 같은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게 다른 일이고 뭐 이게 좀 길다. 장기다라는 개념이 있지만 뭐가 더 낫다라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인베스팅이라는 것은 이게 인베스트의 조합이잖아요. 이게 이 안에 들어가 가지고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함께함이라는 게 있어서 함께 성장하는 게 돼야 되는 거고 트레이딩이라는 거는 활용하는 겁니다.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실적이 잘 나서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 그 부분을 내가 수익을 내겠어. 하고 나서 그거를 내가 이걸 취득하고 나오겠다라는 거지 뭐 함께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도 저희 일할 때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구조가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인베스팅이라고 하면서 트레이딩 하면 안 되고요. 트레이딩 한다고 하면서 인베스팅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아까 전에 김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게 트레이딩 하려고 들어갔다가 잘못돼가지고는 버텨가지고는 인베스팅처럼 얘기하는 그런 사례를 얘기하신 건데 그러면 이제 성격이 허트러지면서 포트폴리오가 이상해지는 거죠. 저희 하는 일에는. 이 부분보다 범위가 넓게 아마 이제 여기에 이제 투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명확하게 해야 되고, 이게 절대 이 두 가지가 제 생각에는 선택의 문제지 무엇이 낫다 나쁘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투기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에요. 이걸 하시면서 이쪽의 투자나 트레이딩이나 이쪽으로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그 부분의 오류가 이것만 줄이셔도요 제가 보기에 개인 투자자의 실력이 50%는 늘어납니다. 이것만 안 하셔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뭐 투기는 악이고 투자는 선이다 이런 개념보다는 네. 성공의 확률을 높이는 거죠. 그렇죠. 그죠 네. 투자가 네. 그죠 네. 인베스트 하는 거니까 네. 거기다가 이 투기 저기에 나와 있는 투기하고는 한문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예전에 궁중사극 보면 네. 투기하지 마세요.
투기하지 말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 투기 네. 거기서 투기라는 건 이제 질투. 질투죠. 질투죠, 질투. 네, 네. 근데 왜 우리가 투기적인 투자를 하는가 보면 네. 마음속에 질투심이 막 솟아오르면 그렇죠. 투자를 안 하고 투기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게 지금 이 네. 시기심이라는 건데. 그렇죠. 시기심이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 이 시기심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최근에 많이 들었던 말은 이거예요. 포모. 예, 이 포모란 말이 fear of missing out. 나만 못 벌고 남들은 그쵸. 다 벌면 어떻게라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투자하는 투자 대상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이 시기심 이거는 옆집 아저씨랑 상관 있는 일이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좀 약간 좀 그 이상한 게 우리가 사회가 되게 개인주의가 돼가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른다는 얘기한 지가 30년이 넘은 나라에서 근데 또 포모는 나와 왜 옆집 사람들이 뭐 하는지 뭐 그렇게 질투하고 관심이 많은지 솔직히 여자 이게 좀 이상하긴 해요. 근데 옆집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옆집 아저씨가 돈 벌었다는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옆에 있는 분이 알고 얘기, 저희 제 옆에 있는 분을 얘기하시는 건 아니고요. 네. 네, 하여튼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내가 지금 현재 있는 대상을 가지고 이쪽을 가지고 부러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거는 그냥 아까 전에 제가 그래서 약간 심리라는 그 단어 심리학이라는 거의 중요성을 전에도 말씀드리고 지금도 잠깐 섞었는데 이게 자기 이해입니다. 자기 이해. 자기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수와 실패지 이거는 투자 대상하고 투자랑도 상관없고 대상하고도 상관없고 투자 대상하고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이 부분들을 줄이는 게 아까 제가 투기에서 이것만 하지 말라고 한 표현인데 이 시기심이라는 것들에 대한 자기 자신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우린 뭐 진짜 개인주의적인 어떤 그런 그 세태가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네. 예를 들면 뭐 길에서 어떤 여성이 어떤 남성한테 엄청 폭행을 당하고 그렇죠. 있는데 그냥 가죠. 그냥 가버리잖아요. 네, 네. 근데 옆집이든 뭐 친구든 누군가 SNS에 뭐 패친이든 네. 뭘로 대박나든 그거 못 견디는 거죠. 못 견디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할 때 쓰는 용어가 곁불 째지 말라고. 네, 네, 네. 네. 그 웰컴 아니라고. 네, 네. 그쵸? 그쵸. 아주 냉대당하잖아요. 내 네. 불도 아닌데 가서 불 째면 나가! 씨, 뭐야! 이러는 그쵸. 경우가 발생하니까. 네. 네. 그냥 자기의 예, 집불, 자기의 모닥불을 키우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렇죠. 뭐 최근에 이제 대표님하고 저도 이제 페이스북 패친이 됐는데 저는 이게 그 처음에 이제 페이스북이 이제 나왔을 때 제가 초기에 뭔가 기술적인 변화를 하는 걸 좀 좋아하는 사람이라 네. 제가 그 트위터나 그 이 페이스북을 굉장히 일찍 한 사람인데 이제 트위터는 이제 그 사실 이게 지금은 이제 좀 이게 어떻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제가 누군지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 됐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예전에 그 경제 경영 섹션 1위가 저였어요. 그래요? 예. 저는 트윗을 안 했어요, 거의. 예, 그게 이제 이게 달림 44라는 아이디 아직도 이제 인터넷에 다 이 흔적이 남으니까 이게 제가 쓰던 아이디인데 달그림 하나 있고 반달그림. 제가 이제 그 이렇게 투자 아이디어도 좀 종종 올리고 그리고 이제 책에서 읽었던 공유하고 싶은 글도 올리고 했었는데 이게 30대 때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막 사람들한테 관심도 받고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욕구가 되게 많았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젊었을 때 그런 것도 해보니까 또 부질없는 것도 느끼고 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을 할 때는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이 페이스가 제가 저를 바라보는 책이라고 생각하면서 페이스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유하고 싶은 책만 그냥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올려놓고 있는데 그게 제가 저를 보는 활동인데 이거에 관심 있거나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와서 보세요라고 그냥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최근에 3% 나오고 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팔로우를 해주셔서 제가 뭐 좀 정신이 좀 없는데 하여튼 이 자기를 봐야 되는 거랑 자기 이해가 모든 투자나 모든 활동의 근원이 되는 게 특히 세상이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판단이 어려워질수록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답과 방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만의 방식을 만들어야지 이제는 남한테 제 말씀이나 김 대표님 말씀을 듣는 게 여러분들한테 일정 부분 도움이 되겠지만
가장 근원적인 거는 여러분들의 방식을 맞는데 저희를 활용하셔야지. 그렇죠. 저희가 뭐 나와서 뭐 그리고 뭐 안 나온다 그러다가 오이사 한 번 더 나왔네. 뭐 제가 간혹 나올 수는 있죠.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생선을 먼저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생선 가게에서 회 떠놓은 거 와서 배탈도 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를 생선을 잘 고를 수 있고 와서 맛있는 생선 요리를 하실 수가 있어야지 남들이 무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방법을 만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1, 2년 하고 할 게 아니라 이제는 투자를 안 하고 산다라는 거는 사회의 막말을 좀 하겠습니다. 2등 시민 되겠다라는 거랑 똑같은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1등 시민이 되겠다. 우리나라 사람들 욕심 많고 똑똑하기 때문에 2등 시민으로 그냥 못 있으실걸요. 그래서 1등 시민이 되는 것에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시려면 여기서 조언을 받으시는 거지 스스로의 방법을 만드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만든 설명은 기존의 금융권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정신 나간 소리라고 아직도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거를 제가 실제로 투자하면서 지금은 수익률로 보여주니까 어떻게 다르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기존에는 쟤는 좀 이상하네요. 쟤는 엉뚱한 소리만 해. 이런 소리를 하면서 10년 이상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쓸 수 있는 툴이 생긴 거지 이 부분이 절대 남의 말 듣고 하루 이틀 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저 어떻게 보면 그 통용되기 어려운 논리 구조를 계속해서 했고 근데 그걸 투자에 적용했을 때 와 이거네 이거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있죠, 보면 있죠. 뭐 당구 칠 때도 보면 야 어느 날 10개 연속 치는 날이 있잖아요. 네. 아 그러면 이제 옆에서 야 너 짠 짜 너무 짜. 아 그렇죠. 수지 좀 올려. 그쵸. 이런 케이스들도 아, 있고 예. 골프도 어느 날 계속 100돌이 치다가 어느 날 쑥 들어가서 80개 때 쳐버리는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아 그렇죠. 네? 예. 그런 경험이 어떤 경험이 있어요, 오종태 대표님께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옛날 상황은 별로 도움이 안 되실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 생각 구조를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걸 말씀드리면. 예, 예. 그 논리 구조를 적용해서 예. 했을 때.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2013년도에 제가 그 테슬라랑 그 비트코인을 사람들한테 주변에 사라고 말씀드렸다라는 얘기를 사례를 드렸는데 예. 그거는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조금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그 큰 관심이 많이 준 종목인데 이제 OCI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예. 이게 옛날에 이제 동양제철 화학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철이라고 불렀거든요. 저 한국은행 저 가다가 그 소공동 가다 보면 거기 1등 예. 있죠. 그렇죠. 동양제철화학 예. 동양빌딩. 예, 여기 이제 거기 오너 자제분이 저랑 그 같은 회사를 저랑 그렇죠. 저보다 좀 일찍 다니셨는데 크리스 스위스 다니셨어요. 개성 상인 출신이에요. 예, 저. 그래서 되게 이제 오래 하신 이제 기업가 그렇죠. 가족 저기 분인데, 근데 이제 이게 그 처음에 사실 이게 그 2000년대 초중반에 이제 그때는 이제 그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관심이 많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말씀드렸던 이러한 생각 구조에 의해서 석유에서 이제 그다음에 전기로 넘어가는 이 생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저는 사실 그때는 이 종목은 모르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종목이 이거를 하는 회사다. 재료를 하는 회사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게 한 2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주가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이거 무조건 사야 된다고 엄청나게 저는 이제 그때는 세일즈를 하고 있었으니까 네. 이제 주요 제 기관 투자가들한테 네, 기관 투자가들한테 계속 설득을 하고 다녔어요. 근데 외국계 있을 때인가요? 이때는 그렇죠. 외국계 있을 때죠. 예. 네. 그래서 이게 60만 원, 64만 원인가까지 간 것 같아요. 수직 상승했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때 계속 이 거를 여기서 사고 계속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동참 못하다가 동참하고 흥분하고 막 이런 현상을 계속적으로 겪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 구조에 대한 부분으로 이 부분을 설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50만 원 이후부터는 이제부터는 이걸 포기한 사람도 있지만 이거를 포기 안 하고 그래도 사야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기 위한 논리가 필요해서 저한테 전화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살 논리를 얻으려고. 그래서 지금은 대형 운용사에서 CIO 하고 있는 친구인데 제 친구인데 그놈이 63만 원인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걸 이때 저 때문에 샀다고 아직도 저한테 뭐라 그러거든요. 네, 누군지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형 운용사의 네.
뭐 하여튼 친구 안녕. 그래서 그저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새로운 부분의 생각을 볼 때는 그 안 보여요. 이게 그 예를 들면 그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 사례인데 그 남미에 유럽 사람들이 가서 이제 그 지배를 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때 원주민들이 유럽 애들이 어떻게 여기 와서 이렇게 움직이는지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큰 배를 범선을 몰고 왔는데 자기네는 배가 3m짜리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에 이 큰 배가 떠 있는 걸 배로 못 보는 거예요. 자신의 상식을 넘어서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떻게 왔지? 이런 문헌들만 있지 이게 왜 왔는지를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현상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그게 사람 눈에 안 보입니다. 앞에 갖다 놔줘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범위에 확장을 할 때는 새로운 생각을 해야지 기존에 하던 생각만 아무리 해봤자 이건 보여지지 않아요. 영역에 대한 확장에 대한 그러한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여기서 석유에서의 전기로의 확장 이 개념이 있어야 가능했던 일인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물린 이러한 현상 때문에 그 저 당시에 저 영업하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저를 태양왕이라고 불렀었거든요. 태양광 주식을 많이 판다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러한 구조에서 기억이 나는 거고 반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일어나겠네요. 반대는 지금 최근에 제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갔을 때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제 한 30에서 50% 조정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는 이제 정치와의 개입이 마이너스 값으로 됐고 과학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경제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왔다가 지금은 애매하고 있어서 이 마이너스 값이 이렇게 만들 것 같다라는 설명을 드렸는데 뭐 지금 우연찮게 지금 이 정도의 가격대를 보이고 있는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다면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복잡계의 사례가 되겠네요. 아까는 영역 확장에 대한 사례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이렇게 구조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구조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러한 흥분이 많이 되니까 저는 여기다가 심리를 더 쓴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미국 회사인데 자기의 모든 자본금을 비트코인을 다 사고 맞아요. 그러고 나서 증자를 해요. 증자해서 비트코인을 또 사요. 이런 회사가 있어요. 이 가격대에서. 물론 이제 이분은 이때부터 계속 좋아했던 분이죠. 제가 과학을 보는 분들은 시선 하나도 안 바뀌었다라고 한 사례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더 이러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심리적으로도 유지될 수 있는 부분의 멘탈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분의 트윗을 이렇게 팔로우해서 계속 봤어요. 그랬더니 뭐 좋은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뭐 제가 생각하는 이거는 조정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 회사를 저는 숏을 쳤죠. 그래서 단기간에 뭐 많은 가격 움직임이 있었죠. 저한테 유리하게. 이런 부분은 복잡계로 활용한 사례죠. 네. 뭐 이런 사례들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런 주식은 비트코인의 하락보다 훨씬 더 크게 하락했겠군요. 예, 그게 밈 현상까지 이 회사에는 겹쳤어가지고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어요. 사자마자 먹은 거예요? 네? 쇼치자마자 먹은 거예요? 아, 예. 아, 이건 진짜 방송용 멘트는 아닌데 네네. 갑자기 이렇게 그냥 라이브하게 물어보고 싶네요. 다 그래서 풀었어요? 예. 제가 원하는 가격대까지 와서 이 실현하고 끝났어요? 예. 아, 그때 왜 제 돈 안 받았습니까? 아, 진짜. 그때 펀드 만들어지면 이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아직 안 받으셔. 죄송. 연락드리겠습니다. 제가 있는 거 없는 거 정리해가지고 갔는데. 네네. 그걸 왜? 아, 저기 좀 마케팅 분들하고 열심히 지금 상의해서 만들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아니어서. 잘못한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뭐 출연 부탁만 하는 게 아니라요. 어쩔 때는 신박한데? 그러면 제가
작은 돈이지만 좀 맡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근데 아, 예, 예. 실제로 감사드립니다. 한 번도 안 본 분한테. 아, 그렇죠. 예. 가치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뭐 예. 지난번 설명 때 조금 이렇게 뭐 그 제가 그 도발적인? 사례를 좀 많이 들어드려서 그런데 근데 분명히 저는 그 가치 투자의 방식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갔어요. 네.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사연을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제 첫 직장이 신영증권이어서 네. 그 신영투신의 허남권 사장님이 그렇죠. 제가 그 처음 초창기부터 신영투신 초창기 저 직장생활 초창기부터 이제 제가 금융상품부에서 같이 일했었던 사이라서 되게 존경하는 뭐 어른이시고 투자자시고요. 네. 그래서 뭐 자주 찾아뵙고 뭐 종종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는데. 네. 근데 이제 뭐래요 허남권 대표는 야 종태야 너 어쩌다 이렇게 됐니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예 뭐 별 관심은 없으실 거예요. 농담이에요. 농담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99년도 때 그 허남권 그때 팀장님이셨어요. 그때 팀장님이 이제 자기 펀드에 월급이 나오면 그걸 굉장히 많은 비중을 다 펀드에 가입을 하셨어요. 본인이 운영하는 게. 원래 외국은 그렇게 하죠. 외국은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또 이상한 눈으로 보죠. 근데 그때 그걸 그렇게 이상하게 봤어요. 그래서 금감원에서 조사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고. 그래서 허남권 팀장님이 그 실제 법에 가능한 부분과 이게 선진 사례에서는 당연히 더 책임 운용에 가까운 방법이라는 그 자료를 보내라고 저한테 자료를 주셔서 제가 그거를 금감원에 보냈어요. 그리고 허남권 사장님은 아직도 그 펀드를 가입하고 계세요. 뭐 엄청난 마라톤 수익, 뭐 그거 아닙니까? 예, 뭐 마라톤도 있고 여러 가지 펀드가 네. 있죠. 엄청난 수익이 나죠. 근데 그 당시에는 허남권 사장님이 한 해 되게 고생하셨는데 삼성전자만 가는 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90년대 후반, 2000년대 예. 초반에. 그때 이제 본인이 생각하시는 가격은 넘어서서 이제 그 이렇게 비중을 안 담으시니까 저는 이제 금융상품부에서 고객을 담당하니까 엄청나게 삼성전자 삼성전자만 간 때 그 주포를 제가 알거든요. 네. H모투신의 A 네. 매니저라고 네. 아실 네. 거야. 네, 알죠. 네. 그래서 엄청 샀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셔가지고 신영투신이 가장 큰 운용사가 되는 데까지 그렇게 오셨잖아요. 그 원칙이 있고 원칙을 지키는 태도와 방식이 있고 사람을 다루는 방식이고 이런 부분이 있으시니까 이렇게까지 되신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방법이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가치 투자의 방식이라는 게 이렇게 있고 이게 잘 작동을 할 때 세상의 주가의 움직임이 이 정도까지 움직이니까 이 부분으로만 여기에 대응하고 여기와 여기는 이 본인의 범위가 아니고 투자 철학이 아니고 하니까 이 부분은 놔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할 수 있었던 건데 제가 설명드리는 건 이게 세상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막 이런 게 생기고 그래서 이제는 세상을 이해하는데 이게 한 70%를 이해할 수 있었던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30%가 됐다라는 거죠. 이게 없어진 게 아니라 이게 생기는 바람에 그래서 이것 말고 이거를 더 추가해야 된다는 거지 이거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치 투자 잘못인가? 이건 필수적인 방식인 거죠. 당연히 펀더멘탈을 분석하는 이 필수적인 방법이 없이 그러니까 집을 짓는데 1층이 이건데 이 필수적인 건데 이거 안 짓고 2층 짓고 3층 짓는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무언가 뭐 이게 제가 뭐 정치라고 하고 과학이라고 하고 심리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빌딩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근데 이거 없이 되는 건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강점이 있으신 분들이 아마 가치 투자자시겠죠. 지금 현재. 그럼 이 부분들은 이 부분 계속 하시면서 이 부분을 추가하시면 되겠죠. 그런 분들은. 근데 이건 없고 뭐 이것만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지속 가능성이 제가 말씀드리는 지속 가능성이 안 나오죠. 이게 없는 상태에서는. 근데 이것만 있으면 이게 비중이 너무 작다는 거죠. 그래요. 네. 본인은 가치 투자자는 아니죠. 제가 저요? 아, 그러니까 이거 있어야 되니까요. 그 뭐 그냥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신영증권에서 이제 그 영업을 할 때는 그때 탐방을 안 가다가 탐방을 처음 가는 세대가 제가 처음에 주식을 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IMF 이후인가요? IMF 이후입니다. 이후죠? 네, IMF 전까지는 그냥 진짜 신문 보고 투자했어요.
정말 막말로. 그리고 그렇죠. 명동에 있는 분들이 주가를 움직였지 여의도가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네, 네, 사채업자분들이 움직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세대인데 그래서 그 저는 탐방을 처음 가기 위해서 차를 바꿨고요. 왜냐하면 이 고객들 모시기에 적당한 차로. 그래서 뭐에서 뭘로 바꿨냐? 아반떼에서 소나타로 바꿨습니다. 이런 얘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왜냐면 아반떼 타고 가자고 하긴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손님들을 엄청 배려하셨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탐방을 가게 되면 그때 내비게이션도 없었잖아요. 맞아요. 지도에다가 이렇게 다 형광펜으로 그리고 그리고 제가 분기 보고서랑 그 감사 보고서 3회치를 다 읽고 갔어요. 그래서 가서 그분들 대신 질문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저랑 탐방을 많이들 가시는 게 이제 많이 좀 늘어나서 제가 영업을 그때 디모 증권 외국계 증권사의 디모 지금 이제 보인이 되셨는데 네. 예, 아실 거예요. 예. 제이모 예. 그 상무 그렇죠. 저희의 가장 그 이쪽에 예. 예. 그쪽 세계 그 기리나였죠. 네. 예, 히어로인데 예. 아시겠지만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나요? 예, 그. 그렇죠. 예. 예? 그 벤 제가 연예인 벤 그렇죠. 그걸 이제 항상 네. 고객을 위해서 그렇죠. 네. 자, 우리 오종태 이사와 이런저런 투자에 관련된 사실 어떻게 보면 선문답일 수도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뭐 앞에 막걸리가 없을 뿐이지 사실 네. 네. 막걸리 여기는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아니면 있어도 되는데 네. 묘하게 뭐 네. 그래도 그 정도 수준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죠. 아, 예. 예. 여기서 먹기 시작하면 이제 뭐 대책 없으니까. 아, 그렇죠. 먹방 되는 거죠. 아, 뭐 장수 막걸리에 네. PPL 들어오면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아, 예. 연락을 안 주시네. 예. 막걸리는 제가 좋아합니다. 그러면 가평 잡막걸리나 뭐 예? 한번 하죠. 뭐. 투자 철학을 한 말씀 좀 주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 투자를 이제 오래 하셨거나 이제 또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투자 격언이랄까요? 그런 걸로 네.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이게 그 우리나라의 많은 그 개념이나 그 언어들이 일본을 통해서 들어와서 그렇죠. 서양의 생각들을 일본이 들어오고 그걸 다시 이제 이쪽으로 들어온 게 많아서 그 사실 저는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되게 특이한 상황이 있지만 그 고쳐야 될 건 고쳐야 되고 배워야 될 건 배워야 되는데 고쳐야 될 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배워야 될 부분까지 너무 못 배우는 부분도 있는 건 좀 아쉬워요. 네. 그래서 정말 그 양쪽 다 잘 균형 있게 좀 했으면 좋겠어서 일본이 만든 그 서양의 방식을 어떻게 가지고 들어왔는지가 저희가 지금 현재를 이해하는 데도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단어가 저한테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 그 근데 제가 틀리게 쓰지는 않았죠. 하도 오랜만에 써가지고 난 예. 이게 나눌 철자예요. 나눌. 그러니까 합치는 게 아니라 동양은 합치는 종합적인 개념을 많이 쓰는데 서양애들은 그 분리를 통해서 이해를 하잖아요. 이 분리, 이게 미분이라는 개념도 저번에 설명드린 대로 다 분리를 통해서 이해를 하는 방식이라서 이제 어프로치 자체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일본 애들은 이거를 이제 이 나눌 철자를 제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은 이게 여기다가 동양 철학이라고 쓰는 거는 이게 사실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아, 그렇죠. 동양 철학 하면 저거네요. 따뜻한 아이스 커피 주세요. 이거 네, 비슷한. 그렇죠. 따뜻한 아이스 커피 달라는 거고요. 네. 동양은 동양 사상입니다. 동양 사상. 예. 이 사상으로 부르는 게 맞아요. 우리나라 국립대학, 사립대학의 과 이름도 좀 바꿔줘야 되겠네. 예, 동양 철학과. 예. 이거는, 네? 이거는 동철, 개념이 안 맞아요. 서철 뭐 이런 게. 예. 근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철학을 말씀하셨는데, 얘는 필로소피 해가지고는 지혜, 지식과 지혜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세계관적인 개념입니다. 우리는 사상은. 이 때문에 좀 달라요. 얘는 어떻게 보면 지식을 더 추구한 면이 더 많고요. 우리는 지혜를 추구한 면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그 제가 꼭 아끼는 후배들한테는 얘기를 꼭 해주는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할 때 뭐 지금
김프로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도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해서 어떻게 세상을 더 잘 살아가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시니까 결국은 그 이해 과정이라는 거잖아요. 그 이해 과정은 저희가 무언가를 이해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순서가 있죠. 뭔가에 대한 데이터를 찾는 거죠. 근데 데이터만 가지고 문제 해결 능력은 없어요. 네. 이건 재료죠. 재료 상태죠. 근데 이거를 이제 계속적으로 가공하고 더 노력해서 파악하고 하면은 이제 정보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고 막 이랬던 건데 어떠한 약간의 틀과 이러한 안에 데이터가 들어있는 이러한 형태로 이때보다는 더 가공되고 그렇죠. 이해 가능한 수준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정보 단계에서부터는 이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기능을 해요. 정보는 추가적으로 생기면 데이터의 증가로 불확실성이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부터 기능이 하나가 생기는 거죠. 이제부터는 그러면 정보가 있으면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뭔가 아직은 솔루션 기능까지는 안 돼요. 이 솔루션 기능까지 되려면 이 정보 상태에서 지금 이제 정보 상태를 똑같이 그렸다고 치고요. 연결해야 됩니다. 그럼 이러한 연결을 통해서 지식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솔루션 기능이 생겨요. 그럼 이 솔루션 기능이 생겼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하죠. 근데 지식이라는 건 과거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도 여기에 가까운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방식이 먹힌다라는 그걸 가지고 반영해서 과거의 방식이 앞으로도 작동해 라는 게 하기 때문에 지식의 단계에 가치 투자는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그걸 더 지혜롭게 넘어가신 분들이 오래 하면서 당연히 그렇죠. 생기고 하시지만 기본적인 방식은 여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더 연결이 다 고도화돼서 어떠한 데이터들 간의 연계가 다 더 많이 된 이 상태. 이 상태가 지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기서 끊겨 있기 때문에 못하던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할 수 있어지는 네.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확장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게 이렇게 단단해졌기 때문에 이게 많이 연결됐으니까 여기가 망이라고 치면 단단해졌겠죠. 그럼 여기서 이 망의 단단함을 바닥으로 해서 점프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직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레카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이러한 상태를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지혜, 여기의 세계관은 여기서부터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한 층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층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 개. 이게 뭐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경제, 정치, 과학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서로 간에 이렇게 뚫고 다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되면 이러면 이제 최종적인 통찰이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순서를 지금 현재 여기까지 대부분 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워요. 여기를 넘어오긴. 여기를 넘어오긴 더 어렵고. 그래서 이 과정상에서 이 분자라는 나눔이라는 것은 여기까지가 중요하고요. 여기서부터는 연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관을 가져야지 저는 투자 철학을 가지는데 반대해요. 가지고 있다가 그걸 넘어서야 되는 대상이지 얘는 넘어섬의 대상이지 저한테는 완성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 철학 얘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이해가 폭이 좁은 단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제대로 만들어지면 돈은 그냥 낚시터 가서 낚시하듯이 가져올 수 있어요. 지혜 이상의 범위에 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네. 어려운 거를 시도하려고 다 사는 거 아닐까 싶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복잡한 걸 우리가 간단 명료하게 풀려고 노력을 하지만 복잡한 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죠. 그렇죠. 합리화죠. 투자 격언 뭐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투자 격언이요? 없으면 뭐 할 수 없고요. 투자 격언은 이 효석이 책에 많이 잘 담겨 있으니까요. 나는 당신이 주식 공부를 시작해 줬습니다. 예, 예. 이 말도 좋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네. 네. 저는 그 우리 이효석 제가 뭐 추천사도 어떻게 썼는데 네. 우리
이효석 연구원처럼 이게 진실함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뭐 그냥 농담을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저도 이제 50년 살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살면서 이제 진실한 사람을 당연히 적게 만나고 진실하지만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달라서 그 진실함을 앞으로 여태까지 이어왔지만 앞으로는 더 이어가기 어려워진 경우도 있었고 새롭게 뭐 김포로님처럼 이렇게 인연이 돼서 또 새로움을 어떻게 만들어보는 또 이런 분들도 예. 있고 한데 예. 근데 그렇게 봤을 때 10년 이상의 그런 부분들을 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관찰하기가 되게 드문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이제 효석이는 그런 친구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의 그 사원도 솔직함입니다. 저희 진실함, 겸손이고요. 그 회사 진짜 분위기 묘하대. 저희 묘하죠. 예. 아 진짜 예. 회사 무슨. 사채업자 무슨 그렇죠. 아, 예. 무슨 예. 우리가 생각하는 자산운용사하고는 진짜 거리가 먼.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저희가 와 보셔서 이제 아시는데 그 복도에서 아침마다 17명 이 정도의 사람이 그 좁은 복도에서 서서 항상 회사의 겸손과 오늘 하루를 다시 어제까지가 아닌 오늘 어떻게 무엇을 할지를 계속 나누어서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거든요. 그게 그 그냥 잘 되기만 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면 그러한 환경에서 오래 안 있어요. 오래 있을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는 뭐 저희도 뭐 이제 아직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업계에서는 그렇죠. 그래도 저희를 잘 알아서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을 원하는 데도 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지만 같이 만들어가는 이 진실함이 되게 좋아서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추려고 해도 자꾸 삐져나오는 분들이 있죠. 또 이 사회의 연결망이 그런 분들을 그냥 두지 않고 그중에 한 사람이 또 저 아닙니까? 제가 또 찾아가서 그렇죠? 불원 천리 찾아가서 모셔오기도 하고 방송을 뭐 저도 권하지는 않을 테니까 많이는 하지 마십시오. 뭐 그럴 수도 없습니다. 아니, 그 저하고는 뭐 그 구두로는 3프로 TV 외에는 나올 일이 없을 겁니다. 이런 말씀하셔 또 저보다 또 그 적극적인 리크루터가 올 수도 있는데 방송을 많이 하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씩만 나오세요. 그건 안 돼. 그럼 책 볼 시간이 없어요. 안 돼.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 저 두 사람이 뭔 얘기를 한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거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냥 소주 한 잔 막걸리 한 잔 하면서 하는 얘기를 방송으로 만드나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도 이 업계에서 한 30년 가까이 많은 투자자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을 이렇게 만나보고 아마 제가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독특하다. 그리고 이런 분들의 얘기도 한 번쯤은 여러분들께 좋은 기회가 되면 한번 소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간혹 나오는데 그중에 2021년에는 아마 우리 오정 대이사가 가장 저에게 강한 유혹을 줬던 분이라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가졌습니다. 좋은 얘기들이 이 대화 가운데 많이 섞여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고 또 주위 분들에게도 많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기회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 이사님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름 잘 나시고 또 네. 사람 일 모르죠. 어떤 기회에 네. 또 방송을 통해서 생각을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영도 잘 하시고 예, 예. 저는 어떡할 겁니까? 저를. 대표님이요? 네. 네, 나중에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타이거 자산운용의 오종태 투자전략담당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보세요.